붉은파 떡을 시루에 쪄보고, 한 켠은 찹쌀떡, 한 켠은 맵쌀떡을 해서 이 찹쌀떡과 맵쌀떡이 어떻게 바뀌는지 쪄졌을 때 비교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붉은 팥을 이제 삶아줘야 되는데, 굉장히 단단한 피막으로 쌓여 있기 때문에 물에 불린다고 해서 녹두나 커피팥처럼 부드러워지진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밥하듯이 삶아서 국물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 지금 2컵인데요. 팥을 깨끗하게 씻어가지고 이 물은 처음에는 이제 물을 많이 붓는 게 아니에요. 잠길 정도의 물만 부어주는 거예요. 이 물이 이제 다시 이 물은 이제 사포닌 물이기 때문에 제가 버리시고. 다시 팥이 2컵이니까 한 3.5컵 정도 물을 붓고서 다시 끓이도록 하겠습니다. 물이 바닥에 별로 없고요. 팥이 이제 알이 너무 퍼지지 않고 지금 잘 삶아졌거든요. 그럼 이 팥이 뜨거울 때 소금간만 해가지고 빻아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팥이 2컵이에요. 그러면은 소금을 1작은술만 넣으시면 돼요. 그래서 소금 이렇게 넣어주시고 잘 섞은 다음에 이렇게 절구공이로 이렇게 빻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굵은 알만 이렇게 안 보이게끔 대충만 빻아주시면 됩니다. 너무 곱게 빻으려고 하지 않으셔도 돼요. 이렇게 해서 붉은 팥 고물로 만든 막팥 고물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루에 앉힐 쌀가루를 준비해 보도록 할게요. 여기 맵쌀 5컵에 오늘은 물을 주지 않고 빻은 거라서 한 7큰술을 넣어 보도록 할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7개 반 정도를 넣으신 다음에 잘 비벼서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던져서 깨지지 않을 정도, 네번 정도 깨지지 않았죠. 그다음에 이렇게 물리적인 힘을 가했어요. 그랬을 때 다시 가루로 돌아오는 정도죠. 이 정도면 이제 시루떡으로 하기 위한 맵쌀의 수분 주기가 적당한 거고요. 찹쌀인데요. 이거는 5컵일 때 하나에서 두 개만 주시면 돼요. 물을 2개를 줄게요. 네, 맵쌀처럼 이렇게 던져서 깨지지 않을 정도로 물을 주시면 떡은 너무 질척하게 쪄지거든요. 그래서 던져서 깨지지 않을 정도, 다시 물리적인 힘을 가했을 때 부서지는 정도는 맵쌀에만 해당하는 거지, 찹쌀은 그냥 5컵일 때한 2큰술만 주시면 된다. 이렇게 기억하셔서 큰 무리는 없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시루떡에 들어가는 찹쌀과 맵쌀을 체에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찹쌀과 맵쌀에 각각 물을 줘서 지금 체에 내려놨고요.
설탕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쌀가루가 각각 5컵이기 때문에 5큰술씩 넣어주도록 할게요. 시루에 앉혀 볼 건데요. 그래서 맨 밑에 고무를 시루미시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잘 깔아 주시고요. 맵쌀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맵쌀을 이렇게 넣어 주시고요. 중간에 큐를 하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큐가 갈라지기 때문에 고물이 있는 떡을 켜떡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하고 다시 남은 맵쌀가루를 다 부어주도록 할게요. 고무를 만들어주고 쌀가루 얹혔고요. 다시 고무를 깔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맵쌀가루로 두 켜로 만들었고요. 찹쌀가루는 이렇게 다 부어주시고요. 찹쌀을 가볍게 이렇게 넣어주시고 잘 누르지 마시고 잘 고르게 해주신 다음에 고무를 만들어주세요. 전체 세 켜인 떡이잖아요. 그럼 고무를 4등분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래야 밑에 깔고 중간중간에 깔고 맨 위에 올려주시면 돼요. 네, 요거를 이제 냄비에다 올려서 앉혀보도록 할게요. 보통 이제 대나무 시루는 물통에다 올리고 이제 그 김이 오르면 뚜껑을 덮어서 20분 찌면 되는데 이 시루는 이제 질시루라서 그냥 올려놓으시면 김이 옆으로 새게 돼요. 보세요. 이렇게 두시면 아마 요 냄비와 시루 사이에 요 공간에서 열이 이제 밖으로 새게 돼서 떡이 익지 않아요. 그래서 물만 넣어서 이렇게 반죽을 했어요. 좀 찰기가 있게 이거를 길게 만들어 주세요. 시루법은 김이 새지 않게 이제 시루에 붙여줄 거예요. 그래서 너무 쓸데없이 이게 굵어도 필요 없지만 너무 가늘게 해서 김이 새면 안 되니까 적당하게 이렇게 길이를 만들어서 여기 고물이 이제 불을 끄고 하셔야 되고요. 이렇게 시룻바늘을 잘 붙여주세요. 이렇게 해서 이제 김이 새지 않는 거를 확인하시고 이제 바로 뚜껑을 덮으시는 게 아니라 이제 시루 위로 김이 올라온 거를 확인하시고 뚜껑을 덮어주시면 되는데 김이 올라왔을 때 유리로 된 재질을 바로 이 뚜껑을 덮으면은 이 수증기가 올라와서 그 수증기가 날아가지 못하고 이슬이 맺히면서 다시 떡 위에 떨어지면서 고무를 질게 만들어 줄수 있어요. 이렇게 면포나 이런 마름보 있죠? 이렇게 보자기에 싸서 김이 올라오면 뚜껑을 이렇게 덮고 30분을 찌신 후에 시루버늘 뜯고 조금 한김 나간 다음에 식힌 다음에 이제 완성 접시에다가 이렇게 쏟아주시면 시루떡이 완성이 됩니다. 붉은파 시루떡을 쪄봤는데요. 그러면 떡을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뚜껑을 여시고 여기 이제 이 시룻밤 묻혔던 거를 이제 제거해 주시면 됩니다. 접시를 덮어서 자연스럽게 이 시루에서 이 떡이 떨어질 때까지 기다려 주시면 됩니다. 기다려서 떡이 떨어지면은 이제 시루를 부시고 이렇게 떡을 꺼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붉은파 시루떡을 시루에 쪄서 떡을 완성해 보았습니다.